내릴 건가? 용이가 저렇게 쑥쑥 크고 있는데 안 보는 것 같아도 용이는 아빠 모습 다 보고 있어. 나중에 아들한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될 수 있게끔만 살아. 내 부탁이야.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성공하면, 로또 당첨되면 꼭 1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줌마, 네? 여기 그 오뎅 국물 따뜻한 거랑 소주 두 팩만 더 주세요. 아, 이제 외상 안 돼. 돈 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 아,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엄마? 아, 그냥 몸살이야. 좀 쉬고 나면 나을 거야. 아, 좀 일어나봐. 병원에 가보게. 아, 야, 무슨 몸살 가지고 병원을 가. 약 사다 먹었으니까. 아, 좀 쉬고 나면 깨끗해질 거야. 아, 정말 괜찮겠어? 아, 그래. 어서 내려가 봐. 너 요새 너무 코치한테만 맡기더라. 너 그러다 회원들 다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어디 얼굴 좀 봅시다. 아, 야, 왜 그래? 나 옷도 안 입었단 말이야. 아, 나 좀 그냥 내비둬. 좀 쉬고 싶다. 정말 나 신경 안 쓰고 일하러 가도 돼? 아, 그러라니까. 아우, 네가 자꾸 말 시키니까 나 너무 힘들어. 아니,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더니 갑자기 왜 그래? 저 그럼 나 내려가 엄마. 그 필라테스 수업까지 2시간 정도 넘게 걸릴 거니까 더 아파지면 전화해. 어?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더, 아이고 더. 아이고, 욕차 나는 줄 알았네. 아이고. 엄마. 야, 그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10년 전에 상처하고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혼자 살았대. 내가 죽은 부인이랑 꼭 닮았대. 나를 보면 가녀린 수선화가 떠오른단다 모레나. 아, 정말 돌아버리겠네. 아, 그거 딱 여자 꼬이는 멘트 아니야. 엄마, 정신 좀 차려. 나도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다만 아들아, 이번엔 정말 달라. 뭐가 달라? 그분은 절대 여자 등쳐먹고 이러는 남자가 아니야. 어? 재산 노리고 이상한 여자들이 접근할까봐 애들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선 살피고 있다더라. 너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거 싫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소울메이트를 살기로 했어. 소울메이트? 응. 플라톤 일러브. 그 사람이 나보고 순수하고 순진해서 좋단다. 야. 아니 엄마가 이 집 때 꼬띠야? 엄마가 아니 순진하다고 하는 건 칭찬이 아니라 욕이야. 욕. 이와! 너 자꾸 나이가 좀 따질래? 아니 나이가 들면 순정이고 뭐고 뭐 다 사라지냐? 너도 내 나이 대봐. 좋은 사람 보면은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손도 잡고 싶고 다 똑같지. 이거 왜 이래 얘가. 겉봐. 이제야 실토를 하는구만. 뭐 플라토닉 러브? 아유 그냥 선발 다 오그라드네. 그냥 뭐해 먹고 사는 논팽이야? 야 그분은 인텔이야. 어? 야 금융감독원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신 분이셔. 얘가 왜 이래. 설마. 설마? 아유, 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나도 이미 다 체크를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다리라고. 조금만 기다려. 어? 야 밥도 뜸이 들어야 먹는 거잖아. 내가 먼저 일단 만나본 다음에 그 다음에 너를 소개시켜줄게. 오케이? 야, 마셔. 마셔, 받아. 받아, 받아. 아유, 저 더 이상 못 마셔. 아, 젊은 나이에 겨우 그걸 먹고 흐르적거려. 자, 받아, 받아. 내가 말이야, 너만 할 때는 혼자서 앉은 자리에서 세 발을 먹었어. 아버지, 이거요. 재경이한테 드시면요. 전 바로 그냥 이거예요, 이거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마셔, 마셔. 아, 저, 정말이에요? 꼭 아버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 쫓겨나면 큰일 나요. 누가 널 쫓아내? 재경이를 쫓아내지. 재경이 없인 살아도 너 없이는 못 살아요. 정말이시죠, 아버지? 그럼, 그럼, 그럼. 아유, 사이사랑은 장인어르신이라고요. 아유, 아버님, 아버님. 노래 한 곡 뽑으세요, 노래 한 곡. 에이. 슬픔도 기쁨도 노래에 딱 묻어갖고 슉 날려버렸어요, 어머니. 아이, 노래는 무슨 노래를. 야, 주먹, 주먹. 아저씨, 주먹, 주먹, 주먹. 자, 여기 우리 효동 어르신이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마음껏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고. 아이, 사람이야. 우리 효동 어르신의 노래 한 곡 부탁해요. 자! 암튼 내가 집만 비우면 이 사단은 안다니까. 민병구 당신 오늘 죽었어. 양치하세요. 아 그리고 이 정도 혈압이면 임플란트 시술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고혈압이 있으면 안 된다던데. 아, 점점 더 발전하거든요. 치과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장님이 책임질 거야? 그럼 바로 하고. 김 선생, 제가 책임질 테니까 어르신 모시고 상담실로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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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네. 여보. 어, 당신 왔어. 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무슨 좋은 일 있어? 네. 여보, 잠깐만. 아, 참. 아, 무슨 일이야? 어? 어? 아, 왜 그래, 박지원? 뭐 좋은 일 생겼어? 알아맞혀봐요. 혹시 아버님한테 좋은 소식 생겼어? 아니요. 그럼. 생리가 없어요. 벌써 예정일보다 사흘이나 지났어요. 아니, 그 정도 기간으로 임신하고 단정할 수...